예, 이번에도 돌아온 더빙판. 설정을 잘못 건드려 슬로우로 찍은 자, 더빙으로 벌을 받으리. 어제 술을 또 거하게 먹었고요. 배달로 미분당 쌀국수를 시켰어요. 집 앞에 있어서 가서 먹을까 하다가 씻고 준비 다 해서 가려면 늦을 것 같아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배달시켰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1분 브이로그랑 같이 찍다 보니까 거기서 소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마이크가 좋긴 좋다. 눈앞에서 이러고 자고 있는 철수 진짜 너무 귀엽다. 영희는 햇빛 사냥 겸 바깥 구경 중. 문 열면 항상 보더라고요. 준비 끝. 오늘은 은영 언니네 집들이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노니까 좀 편하게 입어줬고요. 머리가 진짜 거지존이라 어떻게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묶고 모자 썼어요. 모자는 스매더스 앤 브랜슨. 집들이 선물을 좀 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사오지 말란 말에 갈 길을 잃었다가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에 잠봉베르를 파는데 들렀다가 그거 포장해서 가려고요. 마침 언니 집이랑 카페랑 가깝더라고요.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라서 딱 좋았어요. 여기는 누땐이라는 카페. 뜨개 카페로 알게 된 곳이기도 해요. 안에 뜨개질 키트 부자재들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예뻐서 촬영도 많이 와요. 완전 뜨개 천국 아닙니까? 뜨개하러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들려서 좋았어요. 온라인으로 구매만 했는데 직접 보니 더 사고 싶네요. 지갑 지켜! 지금 뜨려고 하는 게 제 손땀이 좀 작아서 바늘 사이즈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7mm로 하는데 8-9mm로 사려고요. 인터넷에서 사려니 배송비가 더 큰. 고민하다가 그냥 사이즈 두 개 다 샀어요. 그리고 누땐 시그니처 메뉴인 크런치 잠봉베르.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언니랑 먹으려고 포장 갈겼습니다. 2인 세트로 포장했어요. 1인 1 잠봉베르 어때요? 미치겠네. 드세요? 오늘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잡아놨어요. 왜? 힘들지? 힘들지? 난 너가 좋아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 맛있어. 맛있다. 나도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응. 거기 나왔던데? 예쁘잖아. 카더가 된 유튜브 채널에서. 아 진짜? 누가 저래? 아니 강민경 소개팅 했던데 거기서? 아 거기야. 맛있지? 버터 되게 맛있네. 근데 향이 되게 좋네. 이 음식 이름이 뭐라고? 저게 뭐 아니 아니 내가 나도 알고 싶어서 이름이 뭐라고? 중국식 버거랑 이거 포도구잖아.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언니야 이만큼 시킨 거 아니야? 뭐 나 진짜 처음 먹어봐. 이 사천 탕수육하고 이 뭐? 러우 자미. 아 러우 자미. 맞지? 맞겠지? 신기하다 진짜. 그치? 이게 이걸 약간 간을 하는 느낌? 고기로? 고수 되게 많이 주셨네. 많이 먹어. 삼부야! 우리 삼부 고수 먹는데. 겁나 매워 보이지? 그치? 딱 봐도 겁나 매워 보이는데? 제 도전. 뭐 없나 더? 그거 달기 또 다 고수야. 다 고수야. 내가 그러면 좀 분발해. 힘을 내봐야 되나? 싸먹는다고? 어떤 맛이야? 나 예전에 먹었던 이거 좀 쌈장 같은 거 넣었는데도 건강한 맛이야. 고수 먹어봐. 다음 거에 도전해볼게. 너 고수 아예 안 먹어? 조금은 먹어. 고추 매워. 겁나 맵네. 내가 먹었던 건 이거 아예 이런 피였어. 그때 조금 기름지고 조금 더 안 건강한. 좀 건강하다.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월남쌈 같은 거. 아니네. 아빠 플레이리스트. 아빠? 아니 이거 내가 요즘 이거 듣는 거여가지고. 아빠? 아빠 플레이리스트. 고수 도전. 다 컸네. 고수도 먹고. 삼부도 먹는데 너도 먹었지. 어때? 어른의 맛이야? 샴푸 맞나? 샴푸도 먹는데 너도 먹어? 너 그럼 대만 여행 갔을 때 그냥 계속 고수 빼달라고 그랬어? 응. 이제 어디 어디가? 서울에서? 어디? 응. 어디 가는 거 아니 그냥 계속 친구들? 어. 그래도 막 친구들 만날 때 막 평소에서 보자 이런 거 없어? 정한 사람도 있고 안 정한 사람도 있고. 그래? 너 그거 가보고 싶었던 데 없었어? 없는데? 그냥 가자 여기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요리 안 하는 사람의 냉장고. 야야야! 미치겠다.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
다음 날 프로틴 음료로 하루 시작. 그리고 점심으로 냉장고를 털어볼 건데 오리 훈제 슬라이스 이거 구워서 먹을 거고 야채도 있길래 샐러드로 먹을 예정. 오리고기 샐러드 완성. 뒤에 여기 있는 너무 귀찮아. 아까부터 저러고 꿈쩍도 안 하고 자요. 진짜 신기하다. 고양이는 생각보다 소음의 무딘가? 맛있다. 제가 조만간에 역도 대회를 나가는데요. 마이너스 59kg급으로 나가거든요. 조금 감량해야 해서 서울에서 살 빼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약속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틈틈이 가볍게 먹어줬어요. 달리기도 병행하니까 많이 먹어도 살 빠지긴 하더라고요. 역시 다이어트에 달리기가 최고시다. 밥 먹고는 우쿨렐레 연습했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 까먹으면 안 되니까. 튜닝은 튜너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수업 때 배운 거 열심히 뚱땅거렸습니다. 고양이 이렇게 놀아주는 거 맞아요? 고개만 보고 제대로 안 해봤어. 그리고 보니까 경희는 좀 날씬하고 철수는 살이 좀 쪘거든요? 지켜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영희는 진짜 계속 움직이고 밥도 많이 안 먹고 철수는 진짜 계속 누워있고 움직이는 거 여기 앞에서 발견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것은 뜨개질입니다. 제 옷으로 하나 떠봤는데 예뻐서 선물용으로 하나 더 뜨려고요. 어제 누떼넷에서 사온 바늘 꺼내서 손땀 낙낙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제 것 뜰 때 두 번이나 푸르시오 하고 작아서 새로 떴었거든요. 이번에는 시행착오 겪지 않길 바라며 오늘 약속 나가기 전까지 계속 떴어요. 낙낙하게 떠진 것 같은데 이젠 너무 클까 걱정되네요. 친구 퇴근이 늦어서. 퇴근? 아무튼 출장 갔다가 복귀가 늦어져서 이제서야 나가네요. 몇 시야? 거의 8시 다 됐어요. 다행히 집에만 있어서 배는 안 고픈데. 일단 빨리 가야겠다. 오늘은 비 오고 나서 춥다 그래가지고 가죽 자켓을 입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더워가지고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딱 적기인 것 같아서 가죽 자켓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번에 샀거든요. 되게 알죠? 이런 거 지금 바짝 안 입으면은 다시 겨울 돼가지고 못 입는 거.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장소 도착.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제일 먼저 왔고요. 여기 친구가 거의 인생 중국집이라고 말하는 곳이어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여기는 신길에 있는 소용 반점. 찌란 양고기. 처음에 그거 삼겹이었던 거 아니야? 가지만두? 만두라고. 맛있어? 나 진짜 이렇게 남매를 뭐랑 같이 맛대로 먹어야 돼. 평소에도 너무 맞네. 밥을 시켜야 돼. 그래, 나 화요일날 휴가인데 수요일날. 와우. 와, 만두 진짜 맛있네. 맞아. 야, 언니가 거기 진짜 맛있어. 엄마. 배 좀 붙여야 돼. 그러니까. 취한다. 벌써 안 땄다네. 빈속이라서 취한다. 빈속에 때로 넣어갖고 지금 약간 안 땄다네. 아, 근데 올라와서 느낀 건데 돼지국밥이 없어. 대박. 대마우스 위에. 갔는데 그거 뭐지? 오소리 감국밥? 근데 순대인데 보석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돼지국밥 느낌이 약간 나더라고. 석어국밥 느낌 나더라고. 순대는 맨날 내장국밥 스타일로 나오던데? 근데 오소리 감국밥 이래가지고 시켜서 먹어봤는데 아 돼지국밥 느낌인데 순대가 들어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긴 하더라고. 국밥은 좀 평균이야. 부산사람 평균이야. 잡내가 나야 돼. 그래도 꿀꿀해야 돼. 난 잡내 싫어. 돼지국밥. 나 진짜 싫어. 아, 나 원래 뚝딱 살 때 물어봤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거 없어. 굳이 왜 영도에서 30년을 많이 드는 거야? 작은 거 대학교 추억에 마신 거야. 나한테. 나 학교 다닐 때도 싫어했는데. 아, 그래? 일단 남녀 차별하잖아. 아 맞아. 그렇다고. 근데 그거 두라운드 주지 않았어? 남자 공기를 두라운드 주는 거 안 줄 걸? 아니야. 어차피 남길 건데 하면서 입대했어. 2차로 상수에 있는 서담해물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선배가 하는 곳입니다. 나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한 번 안 넣어. 들어와서 카페 왔는데 여기 더현대 뭐 어디 들어가려면 다 웨이팅 해야 돼요. 어플이 따로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야. 뭐예요? 대기 8팀? 카페 메뉴판이 이렇게 복합적이야. 같은 거 아니야? 아 다른 건 다른데? 이게 디저트고 이게 음료네. 뭐가 유명해 여기? 그냥 카페야. 유명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내 생각에는 있잖아요 선생님. 케이크 또는 네네네
되게 프렌치 토스트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좋겠는데. 네. 과한 가격. 오. 그치만 맛있긴 하겠다. 오. 이런 미쳤나봐, 물가. 물가. 23,000원 내니까 대접이 좋네요. 밥 접시에 이것도 다 갖다 주고.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이거네. 23,000원. 할 만한데. 맛있다. 너무 잘했어. 색상 쪽은 날도 되더라. 날개? 다행이네. 색상 파란 색깔 보이던데? 색상 쪽에? 어떻게 이렇게 찾았어? 몇 개 없었다. 언제까지 복수야? 나? 일단 올해까지는. 올해까지? 야, 나도 이용해. 도 돼, 그거? 서비스? 언제? 뭐가 서비스? 뭐가 서비스? 뭐가 서비스? 근데 나도 삼구랑 같이 와야 돼. 뭐가 괜찮아? 아이고, 그건 안 돼. 삼구가 위험해. 뭐가 괜찮아? 이거를, 이런 거를. 아, 이 파는 거야? 아, 맞네. 패키지네. 진짜 미친다. 아, 이게 장바구니가 진짜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너무 책 좀 살살 넘기세요. 옥수수 진짜 많다. 회사 메모 남겨주세요. 뭐라고 적혀있어? 여기에 쓴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 멋있다고? 이거 그거. 아. 이거 진짜 멋있다. 과일 하나 사. 하나 사. 어우, 진짜 멋있다, 이거. 와, 만 원이래. 저희는 한강 와가지고 한강 라면이랑 아까 족발 포장한 거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이거는 옆에. 마셔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제가 극장 좀 들어가봤잖아. 바로 붙여. 먹으러 가라. 진짜. 안 끝나. 끝나지 않아. 극장이네. 여기 터지고 있어.